I actually lived in Koreatown in the early days of Koreatown in the 1970s when Koreatown was really just forming. 오늘 타운을 방문한 세 명의 여성 정치인들은 모두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북가주 헤이워드에서 주 하원의원 3선에 도전하는 메리정 하야시 후보는 한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6년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 2008년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Majority of them deal with healthcare issues, education that the Korean press could do, just in terms of getting more Korean Americans involved in what's going on at the state level and locally.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마한 피오나마 주 하원 의원도 메리정 의원이 주력하고 있는 건강 의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인 북가주 쪽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In San Francisco, because of our high population, we have the highest level of liver cancer in the nation. And that is because hepatitis B is directly linked to liver cancer. 피오나마 주 하원 의원은 LA와 샌프란시스코 간의 고속철 개설 법안을 제정했으며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22억 달러의 기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 고속철이 개통될 경우 LA와 샌프란시스코가 2시간 30분 안에 이를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되며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해결 방안을 보류하자는 주민 발의안 23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주 예산 결정을 과반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 발의안 25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경기의 탈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중간선거는 한인 상권 회복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입니다.